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구가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가 불법 광고물 추방을 위해 마실거리 광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책과 하나 되는 범구민 독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서구가 찾아가는 독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아랍의성 정서진 광장에서 자전거 안전홍보 캠페인 라이딩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서구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서구 이가은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운동 지도를 중심으로 영양 교육과 건강 체험관, 건강 걷기 교실 등을 진행해 주민들 스스로 건강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프로그램 운영전으로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와 혈압, 혈당 측정, 혈액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건강한 서구민과 서구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의식을 높이고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및 전기수도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 기후변화 관련 행사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아파트를 선정, 표창하고 성과급도 제공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참여한 16개 단지 중 13개 단지에 대해 총 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32개 단지의 참여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며 입주민들의 큰 관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가 2015 세계 체계 수도 인천의 성공적인 개막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추방 거리 캠페인 행사를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광고물협회 서구지부, 공인중개사 서구지회, 고엽제 전후회,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해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캠페인 구간 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세세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으로 국제도시 인천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외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인천 서구는 2015 세계 체계 수도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5년도 찾아가는 독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독서 교육은 관내 학교와 작은 도서관에 독서 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월간 서구 38개 기관에서 총 38회 강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강의는 책 속에 숨어있는 리더십 이야기, 자기 성찰을 통한 진로 탐색 및 독서와 스토리텔링 등 독서에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소 변덕스러웠던 4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둔 지금 저는 서구 자전거의 날 안전홍보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아랍이섬 정서진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자전거를 타고 아랍의 길에 상쾌한 바람을 느끼기엔 적합한 날씨입니다.
최순옥 자전거 부지터위원 회장님께서 스트레칭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 자전거길인 아라 자전거길 체험 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나요? 저희 이제 그 도로 모니터와 서구청 도로 모니터와 저희 같이 합작을 했는데 안전한 자전거를 타자. 네.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을 즐기자 이런 뜻에서 지금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과 자전거 동호인 등 150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라이딩은 아라비섬 정서진 광장에서 시작해 시청교 매화공원을 거쳐 정서진까지 약 25km의 구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몸이 뭐 날아갈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요. 네, 맞아요. 날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라이딩을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화합이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집에서는 자주 시간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서 많은 시간을 또 같이 보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이 참 그 자전거 도로를 잘 해놨고 가족끼리 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자주 오고 싶나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이랑 다 같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가족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시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우리 그러면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자전거 안전 홍보 캠페인 라이딩 행사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 우리 일상 속의 자전거를 통해 보다 가까워진 서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올바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아라 자전거 길에서 즐거운 자전거 타기.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지난 4월 26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테니스장에서 제23회 서구청 장배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인천시 서구테니스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서구의 테니스 문화를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연례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선수와 참관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비롯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내빈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미클리 서구 어떠셨나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신이 돋보이는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한 서구의 미래란 바로 이를 통해 실현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민들의 웃음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구의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